제가 성경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가정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크게 박수로 맞아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이름도 아주 이상한 고지식한 선교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지식하냐 하면 좀 그렇지 못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교활합니다. 그래도 이름이 고지칸이라서 좀 더 고지식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유기성 목사님께서 갑자기 지난주에 전화를 좀 주셨어요. 아마 이제 그 이유가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 맨 오른쪽에 보이는 주영훈 씨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고 또 다른 분들도 아실 텐데 이게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 있죠. 주영훈 씨가 MC를 보면서 거기에 이제 제가 한 달 전에 출연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이것이 방영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 참 놀랍더라고요. 한 30만 뷰가 거의 나오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서 저에게 이 가정부흥의 마지막 날을 원래 목사님과 사모님이 서시기로 하셨는데 이 좀 세우고자 하신다 하셔서 제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고 꼭 나누고 싶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한 것은 선한목자교회의 청년교회가 시작될 때에 제가 하고 있는 그 영2080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단체인데 거기에 매달 20만 원씩 거의 이 10년 가까이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제가 젊은이 사역을 사실 지금까지도 제가 나이가 67세인데 어쨌든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은 좀 이따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그래서 감사를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이제 제가 왜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게 됐냐면 그 뉴스인조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신문사가 있죠. 거기서 저희에게 영상을 저희 패밀리를 가지고 만들어 주셨어요. 사이코 가족이지만 괜찮아. 이렇게 뭐 자랑스러운 그런 건 아니죠. 사이코 가족이라는 게 우리 그 영어로 하면 사이코 이렇게 쓰는데 저희는 사실 글쎄 꽤 오래됐어요. 거의 뭐 한 지금 20년은 더 됐을 거예요. 저희가 사이코 고시기 때문에 사이코 KOH 해가지고 사이코 가족이라고 이제 저희가 스스로를 부르게 됐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의 노이로제로 인해서 불면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감사하게 저는 낫는데요. 또 제 아내는 저랑 교제할 무렵에 좀 우울증과 경조증으로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잘 만나서 그랬나? 제 아내가 그 후로 깔끔히 나가지고 제가 청년 사역하는데 얼마나 든든한 서포터가 됐는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학생 때에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IVF라고 하는 곳에 간사를 할 때나 또는 사랑의 교회에서 이 청년 사역을 할 때나 저희는 저희를 가르쳐가지고 사이코 카풀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제가 이제 노이로제 불면증이 있었고요. 또 제 아내는 우울증과 경조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 큰 아들이 여기 이제 보이나요? 중간에 있는 아이가 큰 아들 고하영 군인데 얘가 중학교 2학년 때 조울증을 앓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27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고아림 둘째 아이가 대학교 1학년 때 조울증을 앓게 된 거예요. 우리 아들 둘인데 둘이 다 조울증을 앓게 된 거예요. 그 밑에는 딸들이 아니라 감사하게 며느리들입니다. 제 아내하고 그 옆에 가운데 큰 며느리 또 작은 며느리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사이코 가족이지만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뉴스앤조이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는데, 그게 또 상당히 많이들 관심 있게 봐주셔서 참 저희가 공감을 많이 같이 했는데, 사실 저희는 큰아들이 정신병원에 4번 입원했고요, 그 다음에 작은아들이 13번을 입원했어요. 그래서 합치면 17번이기 때문에 한 번 입원하려면은 그 전후로 한 3번 정도는 지옥을 갔다 오게 됩니다, 가족이. 제가 한번 이 우리 둘째 아이가 이 조증 때에 막 그 뭔가 발산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그냥 한밤중에 뭐 홍대 클럽을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데려가는데, 그 차 안에서 얼마나 힘든지 제가 사실 거기 한강다리를 건너다가 그냥 차로 그냥 그쪽으로 몰고 들어갈 유혹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는 제 아내가 거기 없었고 또 제 큰아들이 또 그 우리 며느리들이 거기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줄 고통을 생각하니까 제가 차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희가 이 지옥을 그동안에 한 24~25년 동안인데 한 50회 정도를 왔다 갔다 했다고 제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부터 계속 고통은 있지만 저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좀 주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사이코 가족이지만 괜찮아 하고 이렇게 짓겠다 하는데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거기에 더 하나 나가서 사이코 가족이라서 재밌어 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아이가 저희 큰아들이고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작은 아들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이제 작은 아들이 37, 큰아들은 40이 됐으니까 좀 옛날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조금 아까 우리 유기성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은의 마음 약구이라고 우리 큰아들이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IT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3년 전에 이 유튜브를 하겠다고 해요. 자기 부인하고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조울증이라고 하는 주제로 유튜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찡했어요. 그래야 자기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자기는 동생도 조울증을 알아왔으니까 그 스토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방송을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도 같이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랑 같이 유튜브 방송을 또 우리 시어머니인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같이 하고 또 나중에는 동생 부부도 참여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여기 오늘 찍은 건데 구독자가 한 7,830명, 동영상이 한 160개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겪었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동행 가운데 해주시면서 좀 극복해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이 가정 부흥회의 마지막 그 모임이네요. 저는 가정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이 이것을 이겨나고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올 수 있었던 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인데, 특별히 저희가 가족이 함께 하는 이 가정의 힘, 저는 아내의 힘을 느꼈고요. 또한 아픈 아이들이지만 그 아픈 아이들의 힘을 느꼈어요. 또 기가 막히게 며느리들의 힘을 느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같이 한 패밀리가 돼서 우리가 이 극복해 나가는 그런 그 저력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실 한 가정에 두 명이 조울증이면 웬만하면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저희가 사회적 안전망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 차원의 안전망에서 저희가 좀 집값이 싸고 전원적인 그런 곳에 시골 저쪽에 가서 아파트 단지에 저희 부부 가족이 있고요. 저희 동생, 아니 저희 큰아들 가족이 한 걸어서 2, 3분 거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5분 정도 차를 타고 하면은 우리 막내 부부가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가 막힌 한 가족이 우리 아파트 단지 같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그 노란 글씨로 돼 있는 그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먼저 마음이 약한 자 두 번째 나오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게 되면, 이 말의 뜻은 겁이 많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공동 번역에서는 소심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또 가족에서 어떤 사람은 상당히 태어나면서부터 대범해요. 용기도 있고. 근데 우리 같은 두 아들인데도 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는 좀 소심한 편이에요. 좀 더 어떻게 보면 겁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보니까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사단법인 좋은 의자에 이제 상임이사로 콜을 좀 받았는데, 여기는 정서적 약자, 정신적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NGO고, 여기 일대 창립 이사장이, 초대 창립 이사장이 김수지 교수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신간호학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창립 이사장으로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한 3, 4년, 4, 5년 정도 휴직에 있는 단체가 그 이사들 가운데 저를 알기도 하고 또 저희 가족의 유튜브를 보게 돼가지고 연락이 와서 그 단체가 우리와 같은 일을 하고자 했는데 같이 하자 해서 지금 저희가 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여기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읽고 들으면 사회 공포증 자조모임 참여자 모집 해가지고 우리 알고 있는 한 형제가 이것을 시작했어요. 거기에 대상 및 인원 해가지고 보면은 사회 공포증 해가지고 여기 연단 공포 이런 뭐 연단에 나와서 뭘 한다? 이 사람들은 그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또 시선 공포, 누구를 이렇게 똑바로 같이 쳐다본다? 마주치면 돌아서야 되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직면 공포, 같이 이렇게 직면하는 거, 그 다음에 떨림 공포, 또 뭐 이 수행 공포, 쓰기 공포, 자기 이 냄새 공포, 아마 몸에 조금 무슨 냄새 하나 나는데 지나치게 생각해가지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또는 낭독 공포증, 뭔가 이렇게 누가 앞에 뭘 읽는다든가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아마 이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한 교회 가운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힘내.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해? 라고 얘기했어도 안 되는 거죠. 격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게 되면은 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힘이 없는 자란 여기 이제 이 아스테노스의 합성어로 힘없는, 강하지 않는, 약한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차적인 의미로는 육체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또 병을 나타내기도 하고, 본문에서는 육체적으로 약한 자를 넘어서 믿음이 약한 자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어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맨 첫 번째 나오는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그랬는데, 여기 요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권계, 훈계하고 경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게으른 자들이라는 것은 여기 이 배열하다, 정리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타소라는 말에 부정역으로 아라고 하는 것이 붙어가지고 무질서한 대열을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군사용어로서 낙오한 병사에 대해서 사용한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지 못한 병사로서 대열을 흩뜨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여기 14절의 본절에서 이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신사를 지며 사는 게으른 자들을 의미합니다. 개혁성경은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고요, 표준세번역은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게으른 자는 계획성 없고 무질서하게 제멋대로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요 말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런 자들을 일하지 않는 자라고 사도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면서 4장 11절에서 너희에게 명한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했던 바울의 그 명령을 무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자도 어떻게 하라는가? 권계하라고 그래요. 권계란 충고하고 경고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정신적인 약자와 정서적인 약자들은 게으른 자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정신적으로 어떤 뇌질환을 겪게 되면은 게을러 보여요. 센 약을 먹기 때문에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자야 되고, 그 다음에 잠잘 때도 뭐 침을 철질 흘리고, 심지어는 성인 기저귀를 차고 자야 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에 빨리 일어난다는 건 너무나도 힘들어요. 오전 내내 자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 부모들은 마음이 타죠. 그럼 뭐 야단도 치죠. 막 권계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은 도움을 전혀 못 얻죠. 심지어는 굉장히 반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권계 충고하고 훈계하면 나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뇌질환, 조울증이니 조현병이니 하는 것은 다 뇌질환인데요. 그 호르몬의 뭐 도파민 것들이 과도하게 나온다든가 불균형적으로 나오게 될 때 일어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 큰아이가 그것을 중학교 2학년 때 알았고요. 작은아이는 또 대학교 1학년 때 아주 쓰나미처럼 오게 됐어요. 큰아이는 아주 천천히 왔는데 작은아이는 쓰나미처럼 그게 오게 됐었어요. 그 때문에 제가 아까 뭐 한 예를 들었지만 정말 지옥에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조은의 마음 약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고 이제 그래서 여기 조울증과 우울증, 정신질환, 환우와 가족을 위한 조은의 마음 약국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아니고 원더우먼의 수다 쇼라고 하는 이제 그것이 나와요. 원더우먼의 수다쇼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저희 유튜브 보고 또 연결된 자매들이 있어요. 20대, 30대 자매들이에요. 여기 꽃슬라는 이 뮤지컬 배우고요. 졸리, 졸리라는 이름 참 재밌죠. 얘는 자살을 7번 시도한 적이 있는 불안장애, 또 조울증이 있는 애인데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늘 졸려요. 그래서 자기 별명을 졸리라고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아쿠아라고 하는 자매는 이제 시인이고 영어 번역도 잘하고 하는 문학적 소질이 아주 좋은 자매고, 또 뚠뚠이라고 하는 애는 꽃슬란의 여동생인데 얘도 조울증이 있어요. 디자이너인데. 그래서 이 네 자매하고 제가 이제 1대4로 소그룹으로 온라인으로, 처음에는 카카오 보이스톡, 그다음에 줌 뭐 이렇게 하면서 한 10여 회를 이 리커버리, 회복을 위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 젊은 여성들하고 같이 교제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 자매들한테, 야 정말 고맙다, 내 나이 67세인데 내가 청년사역을 해서 한다, 청년사역에 중요한 코드가 하나 있다, 낄끼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걸 아는 거가 이 눈치 빠른 게 청년사역자의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자매들하고 같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어울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지. 야 고맙다, 나를 이렇게 껴줘서 내가 지금 다시 청년 사역을 하는 거네. 제가 이런 식으로 한 20, 30명의 청년들하고 제가 이제 온라인에서 교육하고 같이 상담하고 하면서 지금 커뮤니티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 원더우먼의 스타쇼라는 게 이제 그건데, 얘네들이 다룬 주제 가운데 이 팟캐스팅을 했어요. 팟캐스팅 훈련하는. 그게 뭐냐? 무기력 끝판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이 무기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얘네들의 이야기를 듣고 게을러, 너 왜 약해 빠졌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 때문에 이 자매들의 그런 문제들을 저도 많이 이제 듣고 보고 겪어가면서 그랬어요. 얼마나 공감했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또 남성, 저희가 조울러라고 그러는데, 조울증 환자를 조울러라고 그러는데, 남성 조울러들도 제가 이제 교육을 해가지고 바이폴라 워리어스라고 하는 팟캐스트 방송을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게 됐어요. 이것은 제가 직접 사회를 보면서 이제 형제들을 초청해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주 근래에 이 방송에서 올라간 건데, 위에 있는 다윗이라는 애는 대학교를 지금 한 거의 9년째 다니고 있는 마지막 학기에 이제 있는 애고 아주 음악적인 은사가 많아요. 그 밑에 있는 애가 우리 둘째 아이입니다. 이 그레이라고 이제 하는데 고하림 군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이날 녹음할 때에, 녹화할 때에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요. 보기에도 좀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같이 이 유튜브를 하면서 얘기한 건, 우리의 석세스 스토리를 얘기할 필요 없다.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보이자. 아까 거기 원스타, 원더우먼의 스타 가운데 뚠뚠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걔는 지난주에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지금 한양대 병원에 가서 입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재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의 그 과정은 정말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경우에.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지만 같이 우리가 조울증에 끼를 어떻게, 얘는 이제 뮤지션이라서, 또 위에 있는 애도 랩을 아주 잘 래퍼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까 얘가 우리 둘째 아이가 옛날 모습입니다. 굉장히 좀 다르죠. 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그 다음에 또 게으른 자, 예, 노말한 사람이 게으르면 훈계해야 돼요. 스포일 시키면 안 돼요. 야단 쳐야 돼요. 그러나 게으르게 보이지만 게으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품어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카나리아 새 아주 예쁘죠.
이 카나리아 새가 원래 광부들이 광산 지하에 갱도에 들어갈 때 거의 메탄가스 같은 것들이 나오고 지금 같으면 다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8년도에 광부 감독이 카나리아가 든 새장을 갖고 거기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메탄가스 같은 게 나오게 되면은 이 카나리아가 먼저 그것을 맡아가지고 지적이고요. 그럴 때 빨리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카나리아 새가 죽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나오지 않으면은 이 광부들이 다 그 일산화탄소 같은 거에 맡아가지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나리아 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뭔가 그 광산에 사람들이 맡지 못하는 일산화탄소 그것을 먼저 이렇게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리고 막 지적이죠. 그러다가 또 심하면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사인이 되어가지고 광부들이 살아나는 한 도구로 쓰이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가정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정의 힘은 가족의 카나리아를 품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에 잘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뭐 아주 스펙도 좋아요. 근데 다른 형제나 자매의 경우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으면서 굉장히 침울해지고 약하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정서적 약자가 될 수 있어요. 또는 그러다가 어떤 스트레스를 더 만나게 되거나 외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면은 이 신체적으로 또는 유전적으로 취약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만나면서 정신질환으로 그것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의 힘, 가정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세대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그런 외적인 거 사실 그 내면이 어떻게 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밤에 울면서 자고 있고 이런 사정들을 잘 몰라요. 왜 그러냐? 라고 하는 식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가운데는 정말 카나리아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카나리아가 지적이는 또는 우는 그것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는 그 과정들이 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공감해주고 들어보고 처음에 엄마 아빠 앞에서 얘기 안 하죠. 당연히 얘기 안 하죠. 그런 아이들의 입을 열고 하는 그런 데서 실질적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의 힘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카나리아를 품는다. 그들을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왜 그러니? 또는 운명론적으로 자꾸 생각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바다의 파도인데요.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오는 아주 좋은 그 영상인데 제가 영상 볼 수는 없고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그 파도가 막 치는데 겁도 없이 어떤 그 데이터는 이 카플이 그 바위에서 이렇게 막 재밌어하고 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다가 막 해일같이 저쪽에서 큰 파도가 오게 되는데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나도 늦었죠. 근데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자, 이 엄청난 파도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면서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파도가 오는 것을 보고 밑바닥에 납작 엎드린다. 아니면 두 번째로 그렇게 해봤자 거기서 얘기하는 건 어마어마한 속도의 그 파도이기 때문에 그냥 휩쓸려 가면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는 파도가 오는데 수영하는 좀 자신 있어요? 그러면 역의 방향으로 막 그
이 헤엄쳐서 파도로 타기를 하면서 간다라고 이제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얘기예요. 그럼 뭐냐? 바로 요 그림에서 그것이 나오는데 이 조그만 바위가 있어요. 파도가 막 몰려와요. 거기에 가서 그것을 움켜잡고 고개를 팍 숙이고 막 파도치고 있는 곳에 그 바위를 붙잡고 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바위에 깍지 끼고 그것을 꽉 붙잡고 있으면 그 엄청난 파도 가운데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조그만 바위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글로 달려가지고 그것을 깍지 끼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바위와 같은 게 뭘까요? 우리 가족적인 차원에서 뭘까요? 또 저희 가족은 뭐였을까요? 제가 여기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수없이 쓰고 봐도 사실 그런 바위 발견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런 파도가 엄청나게 몰려올 때 어떻게 나, 또 가정, 회사, 교회와 나라가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까, 그리고 휩쓸려서 망가지거나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바위가 보여요.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를 꽉 붙잡고 그 파도를 견뎌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새롭게 하소서 방송할 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많이 돼서 뭐 제가 지금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그때 112라고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일은 정말 회개하는 거였어요. 엄청난 재앙을 만나면 뭐 이유를 모르고 하여튼 뭐 조상죄든 뭐 내죄든 아이들의 죄든 그냥 이 속에서 뭐가 다 토해내듯이 하면서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또 회개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일은 뭐였냐?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키워드였어요. 저와 저희 가족은 일찍이 헬리나온에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제가 소개했고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됐을 때 저는 또 제 아내는 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거듭나게 해달라. 이 엄청난 상처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치유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더 운디드 힐러, 그 상처 입은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죄가 없지만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온갖 상처를 받고 돌아가신 분, 그분의 상처, 그 상처 가운데는 제가 드린 상처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예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바위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십자가의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그래서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이 옳다는 게 역사적으로 입증된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은 상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치유자가 되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어떤 힐링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저의 그 일일 할 때는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개념이었어요.
두 번째 이는 뭐였냐면 우리 두 아들들의 이름이었어요. 제가 큰아들은 고마우신 하나님께 영광 해가지고 고하영이라고 져줬고요. 작은아들은 고마우신 하나님의 임재 해서 고하림이라고 져줬어요. 처음에는 애들 굉장히 좋아했다가 나중에 초등학교 때는 수련회 갔다가 그 자기네들 그 이름 싫다는 거예요. 왜냐? 여자방에다 배치해놨대요. 얘네들 이름이 여자 같다고. 그러나 이제 나중에 뭐 다시 그냥 운명이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이 두 아들들의 그런 막 쓰나미 같은 것이 몰려올 때 그것을 꼭 붙잡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제가 믿음으로 지었습니다. 이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이 이름을 내가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을 제가 뭐 술 먹고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객기로 지은 것도 아니고 이 이름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믿음으로 졌는데,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외쳐댔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고하영 고마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매달렸어요. 그리고는 고하림, 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 그것을 제가 사모하는 가운데 진 것입니다. 이 아이를 보면 저는 고마우신 하나님의 임재, 근데 이 재앙이 하나님의 임재인가요? 하나님께 따지면서 얼마나 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112, 근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 보너스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들이 자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겹사돈 집안이에요, 서로가. 그래서 근데 그것도 순서가 큰아이랑 큰아이, 작은아이랑 작은아이가 아니라 큰아이랑 작은 그 여동생 그리고 작은 동생하고 이렇게 해서 크로스로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건 정말 은혜예요. 은혜. 저희가 노력한다고 이 일이 됩니까? 그래서 큰 아이가 먼저 여기 작은 저기 딸하고 결혼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죠. 물론 우린 조울증이라는 거 다 알렸지만 조울증이 뭔지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자기는 다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또 어려움을 겪어야 했죠. 왜냐하면 임신하면서도 우리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는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작은 아이가 아파서 누워있고 그런 모습을 본 우리 이 둘째 며느리가, 그 집에 이제 첫째 딸이, 얘는 대치동에 잘 나가는 수학선생이었는데 우리 뭐 아이를 동생 결혼식에서 봤어요. 그리고는 동생의 그 남편의 친구인 줄 알고, 근데 보는 순간 뭐 이렇게 눈에서 빛이 나더래요, 서로가.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 아이가 아픈 것을 보고도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아이가 같이 이제 이 자매 사이니까 정보 교환도 잘하고, 이게 아마 다른 동서였으면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서로 이겨나가고 지금은 거의 뭐 정신과 간호사 수준의 그런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새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바위죠. 은혜의 바위죠. 그때 우리는 그것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금이 가지 않도록 또 잘 서로 격려하고 돕는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정의 힘은 은혜의 바위를 발견하고 붙잡는 데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더 나가기 전에 잠깐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데 그 은혜의 바위가 안 보여서 굉장히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은혜의 바위를 보고 붙잡고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은 은혜를 베푸셨다고 볼 수 있는 일들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수십 년 됐는데 제가 예를 들다면 한없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저희보다 훨씬 더 경건합니다. 정직합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저는 몰라요. 그냥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을 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왜 그러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시지 않는지, 않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인지 저는 그거에 대해 몰라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이고 저희들은 믿음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같은 은혜의 바위를 허락하셨는지 오직 저희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한 것은 없어요. 그냥 붙잡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통이 있고 힘들 때 가만히 가정에서도 보고 주변에서 보게 되면은 은혜의 바위라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소남목자교회에서 이 영성일기라고 하는 거 제가 이것을 유심히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매일같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단순한 뭐 했고 뭐 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그것을 써내려가는 그 시간 그리고 그 결과물의 이 글들 저는 이것을 꾸준하게 연습하는 사람들의 그 파워를 제가 느껴요. 저는 큐티맨이에요. 저는 큐티를 열심히 해온 사람이에요. 제가 막 큐티 교재를 만드는 출판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만들어 판 것만 200만 권이 넘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큐티맨을 넘어서서 영성일기를 쓰는 분들의 그 어떤 내적인 그 파워, 내공 저는 그것을 느끼고 또 그것을 믿어요. 여러분, 가정의 힘은 그와 같은 은혜의 바위를 붙잡는 데서 오는 거예요. 쓰기 싫을 때 있겠죠. 그러나 이왕 결심하신 거 반드시 쓰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바위를 붙잡으세요.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임재의 예수님과의 동행이 저는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가정의 힘은 그래서 은혜의 바위를 붙잡는 데서 나온다 하는 것이고요. 저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어떤 가시가 박혀 있어요. 되게 가시와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curse, 저주. 저희 같이 한 놈도 아니라 두 놈이 조울증을 앓게 됐어요. 지금 27년 됐어요. 완벽하게 난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요즘 고혈압이나 당뇨 관리하듯이 계속 약을 먹고 병원 다니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은 긴 터널을 통과하긴 했지만 언제 다시 터널이 올지 몰라요. 그 때문에 더 약 먹는 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조금 그 뜨는 것 같으면 빨리 병원 가가지고 좀 더 센 약을 얻어먹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가라앉아 있으면 다시 병원에 가가지고 또 약을 좀 더 뜰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민감한 가운데 계속해서 관리해가면서 지내야 돼요. 그런 약물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요인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일은 재앙이 아닌가? curse, 저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 사탄에 그래서 3단 논법이 무섭죠? 첫째, 하나님은 결코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시를 주시지 않는다. 이게 첫째, 사탄이 놓는 기본 전제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깨지 않아놓으면 이것에 휘말려요. 두 번째 뭐냐? 그러나 내게 가시가 있잖아. 그럼 3단 논법의 결과는 뭐예요? 고로 하나님은 널 사랑하시지 않아. 이게 사단의 3단 논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거나 특히 고린도후서 12장 같은 데 보게 되면은 curse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course, 통로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 이것은 참 자녀의 표시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세요. 누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막 부도가 났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관계가 뒤틀려가지고 굉장히 외로워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그 고통과 어떤 고난 또는 어떤 질병 때문에 그렇습니까? 때로는 아예 관계가 깨져가지고 이제는 그 사랑했던 사람들이 따로 등지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사단은 curse, 저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성경적인 관점을 믿음으로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얘기하는 것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가시라는 것은 참 자녀의 표시면서 course, 통로라는 건데 그 1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 가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할 짐이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12장 9절에 이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을 감추는 게 아니었어요.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거였어요. 수치스러운 것들을 피뢰침처럼 높이 드는 것이었어요. 피뢰침처럼 높이 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번개가 거기에 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한 것, 수치스러운 것,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을 믿음 가운데 서로 신뢰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누십시오. 카밍아웃 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피뢰침처럼 높이 드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 피뢰침에 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세 번째 얘기할 것은 가정의 힘은 약함을 피뢰침처럼 높이 드는 데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우리 그 뉴스앤조이라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의 유튜브를 보고 나서 이제 그 보도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랬을 때 이제 저는 뭐 좋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의논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아이들 가운데는 극보수까지는 아닌데 거의 비슷한 태극기 세력하고 공감하는 거기에 뭐 나가지는 않죠. 시간이 없었는데 그런 이제 우리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뉴스앤조이는 좌파인데 왜 우리가 거기에다가 우리 기사를 내냐 그러면서 처음에 반대했는데 제가 좀 설득을 했어요. 설득의 논리는 정신질환의 문제에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냐, 정신질환의 문제가 있을 때 의사에 갔는데 의사가 좌파예요? 쓰는 약이 우파 의사하고는 다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제가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하고 내자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냈고 그다음에 반응들이 오기 시작했고 저한테 10부작으로 글 좀 써보라고 그래서 글을 쓰게 됐고 또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그것이 알려지더니 그 다음에는 조선일보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조선일보에서 조울증 두 형제가 조지합니다. 당신을 위로할 마음에야. 그래서 역시 정신질환의 이슈는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구나 하는 것을 공감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1월 달인가에는 동아일보에서 또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는 사이코 패밀리, 조울증 3부자가 전하는 위로 뭐 해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그런가 하면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라는 것은 우리나라 정신과 전문의가 전부 다 여기 속해 있습니다. 수천 명이 있는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이 스토리를 공감 스토리라고 그 온라인 정신건강 페스티벌을 할 때 좀 소개하겠다. 출연료도 줄 테니 스튜디오에 나와서 찍자 해서 15분짜리 네 꼭지로 찍어서 여기에 소개됐어요. 저희가 이런 일들을 한 것은 왜 그런가? 그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그 뭐 조선일보에 응하고 또 뭐 다큐멘터리에 응하고 그러냐.
너 지금 새롭게 하소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뭐 응하냐? 감추고 숨겨야 될 일을 아니냐?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고린도후서 12장을 믿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약한 부분들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거 감추지 마세요.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또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세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과 듣고 나서 떠올리지 마세요. 비밀을 지켜주세요. 그렇지만 나누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인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약한 것이 서로에게 나눠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거 우리가 같이 축하해줘야죠. 축복해줘야죠.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연약한 것들이 함께 나눠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매스컴에서 연락이 왔을 때 같이 가족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유튜브를 한다는 얘기는 공개적으로 알린다는 얘기 아니야? 구독자가 몇 명이든지 알린다는 거 아니야? 우리 카밍아웃 하겠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믿음으로 했잖아. 그럼 이제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는데 우리 이왕 망고지는 김에 왕창 망고지자. 고직한 선교사의 두 아들이 조울증 환자래. 미쳤대. 뭐 그런 얘기 듣자. 그래서 우리가 피뢰층을 좀 높이 들어보자.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임할 거예요. 이것을 나누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교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힘은 무엇이냐? 가정의 힘은 뭐냐? 아까 제가 여기 약함을 피레침처럼 높이 드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가정의 힘은 하늘 가족. 아마 지금 가정 부흥회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정 부흥회, 가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서 벌써 상처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싱글들의 이 가구 수가 거의 30%가 넘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싱글들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들의 상당수는 가정이라는 것에 역기능적 가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 부흥에도 필요하지만 싱글들을 위한 부흥에도 필요한데 그 싱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예, 혈통적인 가족은 어려웠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늘 가족이 있어요. 저는 교회라는 게 뭐냐? 하늘 가족이라고 믿어요. 하늘 가족이에요. 여러분 싱글들께서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가족을 통해서 상처받았고 역기능적인 가족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랐다 할지라도 하늘 가족을 통해서 가정의 힘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풍요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가정의 힘은 여기 하늘 가족, 예, 우리도 우리의 고시 패밀리만이 아니라 하늘 가족과 연결되고 교류하는 데에서 가정의 힘을 느끼게 됐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인데 조은의 마을의 커뮤니티 구축 현황과 좀 전략, 저희가 이제 그것을 아이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게 물고기라는 건 뭐냐면 물고기는 공동체 커뮤니티의 머리, 리더십에 해당돼요. 몸통은 핵심 멤버. 뭐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출석 치면은 한 출석률이 한 70% 정도는 되는 사람들. 꼬리는 우리 공동체까지 왔어. 그러나 출석률은 한 20%, 30% 아직 안 돼. 꼬리죠. 그러나 꼬리 밖에 있는 것보다는 꼬리에 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체를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조은의 마을, 조은의 마을 커뮤니티를 이렇게 보니까 구독자가 한 7,500명 정도가 오늘까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조회수는 한 44여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꼬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직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꼬리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느냐? 카카오 플러스 친구라고 하는 1대1로 면담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열었는데, 지금 이게 몇 주 전 건데 최근에 1,000명이 넘었어요. 1대1로 면담 사례 관리를 하는 그 대상들이 1,000명이 넘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독서 밴드, 지금 여기 베이지 보면이 됐는데 지금 한 180명이 넘어요. 현재 저희 집사람이 이 독서 밴드를 해서, 저희들의 이 신념은 뭐냐면 아무리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거기 관련된 전문적인 서적을 한 30권 읽으면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서 밴드의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책 읽는 걸 같이 하고, 지금 이제 우리 집사람이 한 1년 내지 1년 반 사이에 한 20권 정도의 책을 매달 이렇게 하면서 한 주에 한 번씩 두 번씩 썸머리를 해주고, 그리고 같이 반응하고, 또 읽은 사람들이 또 저거하고, 또 새로운 책도 소개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독서 밴드를 갖고 있어요. 그게 한 지금 한 180, 19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단체 카톡방 같은 게 좀 더 친밀하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정모라고 그래가지고, 2년 전에는 저희가 어떤 교회에서 모였었는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줌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훨씬 더 좋아졌어요. 지금 미국에서 들어오는 가정도 있고, 독일에서도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 들어와요. 전국적으로 들어와요. 근데 한 30명 정도의 가족이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주문하고 바로 내일 할 차례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들이 다 크리스천이지만 상당수의 크리스천이에요. 저희가 이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또 조장 모임을 갖고 있어요. 지금 소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하늘과 다 조울증 환자 가족들이에요. 우리가 패밀리 파워라고 그래요. 가정의 힘이라고 그래요. 그 모임의 이름이 영어로 패밀리 파워예요. 가정의 힘이에요. 그래서 부모들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거기에 들어와서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런 커뮤니티가 한 30명에서 50명 사이로 해서 여기저기서 온라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다음 리더십들을 발굴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왜 일을 하는가? 우리 조금 아까 제가 여기 얘기했듯이 가정의 힘은 하늘 가족과 연결되고 교류하는 데서 나온다. 저는 우리 여기 선한목자 교회도 좀 수만 명의 성도들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100분의 1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수백 명의 이런 환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신질환과 관련한 유병률이라는 게 있어요. 성인들의 경우에 평생 동안 한 번 정도는 걸릴 확률, 그것을 25%에서 30%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겠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뭐 하나님이 자꾸 이제 몰고, 저는 이거 계획해서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조울증을 제가 계획했나요? 걔네들이 유튜브 만들어서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온 게 제가 계획한 건가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이 글을 쓰게 되고 알려지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 지도자들하고 연결이 많이 되고 선교사님들하고 연결이 많이 돼요. MK, PK들 가운데 이 정신질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정품교회라는 거예요. 정신적 약자와 정서적 약자를 품는 교회. 그래서 정품인데, 저희 발정자를 써놓은 건 성경을 보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정신적 약자와 정서적 약자를 그냥 귀신 쫓는다고 하면서 축사만 하고 막 그런 안 고치고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기도원만 데리고 하고 그런 가운데 이 그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밝혔다가는 시집장가 다 못 간다는 두려움 가운데서 꽁꽁 숨고 있어요. 교회를 피하고 있어요. 정신적 약자, 정서적 약자를 품어내는 게 아니라 정축교회, 축출하는 교회예요. 축사한다 그러면서 귀신 잡듯이 때려잡고 있어요. 물론 저는 영적 세계를 믿기 때문에 귀신 들려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될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플로 신학교랑 같이 그 랄프 윈터 박사가 만든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임 박사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이제 교류제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이 랄프 윈터 박사는 아주 세계적으로 성경학적 굉장히 유명하죠. 위존도 종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했고 성교의 방향과 전략을 잡았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날 암 환자나 암 가족 뉴 프론티어 미션 필드라는 거예요. 정신질환자와 가족 뉴 프론티어 미션 필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사람들을 품어내는 그러한 것이 하나의 정품교회다. 그렇지 못한 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반품교회, 반품되어야 될 교회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가정의 힘과 관련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가정의 힘은 가족의 카나리아, 뭐 메탄카스에서 막 우는 그런 연약한 카나리아를 품는 데서 나옵니다. 두 번째, 가정의 힘은 은혜의 바위를 붙잡는 데서 나옵니다. 세 번째, 가정의 힘은 약함을 피레침처럼 높이 드는 데서 나옵니다. 가정의 힘은 하늘 가족과 연결되고 교류하는 데서 나옵니다. 가정의 힘, 네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십시오. 카나리아, 은혜의 바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네, 피레침.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정의 힘. 아니, 네 번째, 하늘 가족하고 연계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마음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힘이 부족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힘이 흘러나오는 그 힘을 우리가 은혜의 바위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나리아와 같은 존재를 품어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피레침처럼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으로는 안 되니 하늘의 가족들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경제적 힘도 없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심리적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우리에게 그 힘을 달라고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가정의 힘이 흘러넘치는 가족들로 이루어지는 선한 목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로 흘러가게 하시고 한국 사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주여를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